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사 진행을 맡은 대변인 김민수입니다. 12일에 국민인재로 발표가 되었으나 일정상 환영식에 참석치 못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하정운 이레나 두 분 인재에 대해서 이철규 공동인재 영입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 영입위원장께서 국민인재들께 우리 당의 점퍼와 꽃다발을 전해주시고 이후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님께서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입니다. 우리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신 인재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 지금 소개해드릴 두 분은 지난 12월 8일 또는 1월 23일 발표한 국민인재 중 환영식 당시에 해외 출장 등으로 일정이 맞지 않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정훈 원장님입니다. 하정훈 원장은 현직 소아 청소년과 의사로서 육아 서적의 정석이자 100만부 이상 판매된 스테셀러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이기도 합니다. 원장님은 부모와 아기가 모두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계시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초저출산 관련 해법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인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레나 교수입니다. 이레나 교수님은 여성의공학계의 훌륭한 인재로 미국 MIT에서 원자핵공학과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후 의료기기 상용화 제품 개발 연구를 하고 계시며 특허 91건을 출원한 경험이 있는 과학인재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 의료기기를 통해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포부를 받고 휴대용 의료기기 제조회사를 창업한 등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과 바이오 헬스케어 정책 수립에 함께하기 위해 국민인재로 모셨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이철규 공동인재 영입위원장께서 지난 1월 26일에 발표됐던 방송언론 분야 국민인재 두 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동욱 앵커님을 모시겠습니다. 신동욱 앵커는 최근까지 방송사 뉴스총괄 프로듀서를 하며 30여 년간 언론계에 종사해왔습니다. 현장을 발로 누비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취재 및 보도를 해왔으며 시청자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뉴스 진행 능력으로 국민의 신뢰와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메인뉴스 앵커를 하면서 때로는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세상과 시청자를 연결하는 역할에 앞장서 왔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여준 진동욱 앵커만이 지닌 전문성과 진정성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힘이 더욱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기에 국민인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진양의 아나운서님을 모시겠습니다. 진양의 아나운서도 30여 년간 방송 언론계에 종사하는 아나운서로 세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와 소통해 왔습니다.
한국여성재단 및 국제의료 NGO 글로벌 케어 홍보대사 등을 맡으며 사회의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온 진정성과 오랜 시간 방송 활동을 통해 쌓은 진양의 아나운서만이 지닌 대국민 소통 능력이야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환영식에 참석하신 국민 인재분들과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분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인재분들께서 가운데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포즈 취할 건데요. 먼저 차렷 자세 포즈 취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차렷 자세부터 하겠습니다. 네, 촬영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이제 화이팅 포즈 가겠습니다. 네, 주먹 들고 어깨 높이로 들어주십시오. 옆 사람 얼굴 가리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하나, 인재들 하면 화이팅 해주시겠습니다. 국민 인재! 화이팅! 한 번 더 목소리 작습니다. 국민 인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네, 기호 2번 하트 하겠습니다. 네. 네, 하트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이재위원 영입위원장님께서 환영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멋진 분들이 오시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만큼 변화를 바라고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는 정당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좋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하정 선생님, 저도 삐뽀삐뽀 소아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개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굉장히 열심히 보다가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책장 어딘가에 책을 놓고 지내게 되죠. 그만큼 하정 선생님은 그동안 우리 아이를 키우고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의지가 되는 책을 만들어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던 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이 인구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놨잖아요. 저희 공약 개발과 정책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나 선생님은 저희는 뭐 이분의 양력을 보면요, 대한민국을 이 지향하는 바를,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해야 어떤 분들이 발전시키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방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레나 박사님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우리의 정책의 수준과 질 그리고 방향을 잘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앵커님은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 뵀는데요. 팬심을 이뤘습니다. 늘 정확하고 정교하고 그렇다고 해서 치우치지 않는 이 방송을 해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분께서 우리 국민의 힘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좋은 이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그동안 해오신 것 같은 그런 냉철한 판단과 방향 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양의 아나운서님 제가 예전에 워낙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정치를 한 지가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이거 하고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분들을 이게 뵙고 팬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요. 바깥에서 보셨던 이 전문인가로서 그리고 생활인으로서 지적해 주실 분들을 잘 지적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님 뜨거운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윤재욱 원내대표님의 환영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한 분 한 분 어떤 정책보다도 오늘 우리가 모신 이 네 분 한 분 한 분이 던지는 메시지가 국민들께 울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오늘 좋은 날 걱정스러운 것은 훌륭한 사람들이 여의도만 가면 망가진다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정치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잘 하겠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환영식에 오신 국민 인재분들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정우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정우입니다. 저는 사실 육아를 한 30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출산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라도 힘을 뭔가 보태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정책들이 많지만 아이를 사실 부모들이 둘을 키우기 힘든 소프트웨어로서 지금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미있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육아법을 좀 더 사회에 보급하고 지금 사실 저출산 대책에서 화두의 뿐 아니라 사실 문화의 붕괴라든가 아니면 가치관의 변화라든가 하고 애를 키우는 육아법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화적 복구를 하는데 제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 이레다입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저만 너무 지금 인지도가 없는 것 같아서 그 과학기술 분야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단히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과학도답게 이렇게 정리를 좀 잘하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족한 저를 인재로 영입해 주신 국민의힘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원자력공학으로 석사하고 박사를 한 뒤에 하버드 의대에서 전임 강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제가 연구자로 일을 했고요. 병원에서는 의과학자로 환자의 암치료를 하는데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 창업도 해서 아직은 좀 작지만 고용 창출도 하고 제품을 수출하면서 아주 작지만 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에 제가 축적된 경험하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성 의공학자이면서 원자력공학도로서 다섯 가지 분야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요. 우리나라의 핵심 역량은 IT 기술,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훌륭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의료기술 기반의 경쟁력 있는 벤처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질병과 치료 분야에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존경받는 나라, 그리고 혁신적 의료기기를 선도하는 나라로 만드는 동시에 국내 의료 벤처 기업들이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해서 수출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이슈가 되건 R&D 정책에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R&D 자금이 투자되고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는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과
낮은 관행으로 인해 연구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곳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에 따라서 국민들은 예산 투입 대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예산 삭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과학수석님과 같이 협력해서 과학기술계에서 많은 소통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정말 창의력을 발휘하고 진정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당장 돈이 되지는 않지만 기술 발전과 문명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연구,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학 및 응용연구 분야를 구분해서 각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해서 기초연구의 활성화와 응용연구를 통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과학, 공학 분야의 인력 양성 문제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 문제를 저는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과학기술 분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유능한 학생들이 기초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의대 쏠림 현상입니다. 의대를 선택하는 그 과학 영재들이 본인들은 개인적으로 이 과학 분야에 진학을 하고 싶지만 부모님들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대를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가 되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제가 과학자지만 과학을 해서도 기술 창업이나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미래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더 보장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이면서 우리 과학자들이 어린 영재들이 과학 분야에 진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의대에 진학하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과학 영재분들 중에서 의사 과학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의사분들이 임상의를 하기보다는 의학과 과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좀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자력 공학도인데요. 제가 원자력 공학도로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기술 개발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두에 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이 성공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에너지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공공히 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 발전에 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어쨌든 중점으로 요 네 가지 일을 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저를 국민 인재로 영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 가지를 꼭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네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우리 당이 지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동욱입니다. 저는 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책임 못 질 일을 할 것 같아서 좀 짤막하게 먼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미지를 국민 인재라는 근사한 타이틀 달아서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뭐 30여 년 제 사회생활 이후에 쭉 언론계에서 일을 해오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이 얼마나 전 세계를 놀라게 해왔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똑똑히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불안합니다.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판이 그대로 닫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미래 세대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삶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불안해서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의 정치권 행위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 내적인 문제로 묻어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이제는 봉사를 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제 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첫 번째는 실력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품격 있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권의 무한 투쟁 속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당면 과제는 바로 이 이기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기는 정당을 위하여 저 역시 이길 것이고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든 제가 달려가서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이 기울어진 국회 운동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호가 휘청거리지 않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은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께서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동욱 앵커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진양의 아나운서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게 가장 부담이 크다는 거 다 아시죠? 네. 그 아나운서들은 다들 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참 어눌한 방송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뭘 좀 준비해 왔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 삶의 가치와 제가 왜 선택했는지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걸 항상 나누고 싶은 숙제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까. 근데 물론 제가 NGO 활동을 꾸준히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정치적인 선택은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말하면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원내대표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제의를 받으신 많은 분들 중에 제가 가장 흔쾌히 금방 예스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고 끝에 악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결정하고 바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정치에 관해서 뭐 그렇게 신뢰감 없으시잖아요. 기대도 별로 없으시고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이번엔 정말 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달라져야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과 예. 그리고 이분들의 열정이면 뭘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제가 결정을 했고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도 저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하정우 선생님하고 막 너무나 치열하게 막 얘기하면서 엄마들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몇 시간 그 토론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열정이 저도 되살아나네요. 분명히 이러한 그 마음들이 저처럼 여전히 정치에 좀 미온적이고 차가운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가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 닿기를 닿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힘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세 분 국민 인재에 대한 우리 인사를 들었습니다. 모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모든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 당과 함께 해주는 결단을 내주신 네 분, 이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 자리를 함께 계신 우리 한동훈, 우리 비례위원장님, 또 윤재옥 원내대표님과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 영입위원회는 25분의 인재를 모셨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출마를 통해서 우리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주실 분도 계시고요. 또한 출마하지 않으시면서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정책 개발에 동참해 주실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이런 이 전문가분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많은 인재분들을 모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인재 영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